피난 시절 회화 재료가 부족해 담뱃갑 속에 은박지에 그렸다는 이중섭의 아이들부터 파리에 모였던 외국인 예술가 중 최고라 손꼽히던 고 권오균 화백의 작품까지 우리 미술계 거장들의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번 전시는 지난 100년간 한국 근현대 미술의 도입과 정착 과정을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되짚어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. 이번 전시는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이런 그 대규모 한국 근대 미술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알만한 분들도 있겠지만 근대 미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조금 더 폭넓게 전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1부 전시에서는 본격적인 근대 미술의 전개와 현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부에서는 이중섭과 박수근 같은 근현대 미술의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3부 전시에서는 현재 국내의 미술계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는 개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이번 특별전은 중앙화단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민지TV 뉴스 오병민입니다.